예, 지금 하는 작업은요, 아노다이징, 알루미늄 아노다이징, 예, 그, 부품에 레이저 마킹 하는 겁니다. 마킹 전하고 마킹 후하고 아무래도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느끼실 겁니다. 이 부품은 우리가 그 당구 게임할 때 초구를 칠 때 어떤 공의 위치를 심판이 이렇게 공의 위치를 잡죠. 근데 요 기계 이 장비 하나로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세팅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공도 보면 490하고 포켓볼하고 스노크볼하고 볼 크기가 다 틀립니다. 그래서 이 앞쪽 편에 보시면은 이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490가 이제 제일 크죠. 그러다 보면 이 지름이 더 넓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도면도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.